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이번 주 벌칙은 그 조연출님이 좀 화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화가 풀릴 때까지 네. 뿅망치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쌓인지 모르겠어요? 전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우리 알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단톡방이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이쌤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는 11월 11일이면 빼빼로 되는데 여기는 독신절이나 뭐 하나 봐요. 빼빼로 되는 지나치게 상술이라고 해서 요즘은 가래떡데이. 가래떡데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죠? 농업인의 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농업인의 그걸 날. 맞아요? 네, 농민의 날. 그렇죠. 농민의 날인가 뭔가 그것도 있다고 하셨었어요. 별걸 다 아니에요. 아, 네. 아, 우리 뼈가 소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상식엔 대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식의 대가. 네. 아, 좋아합니다. 네. 정답 알겠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광군제. 오, 광군제. 정답입니다. 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 살짝 알고 있었군요. 네. 아. 생각보다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써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붙였는데 그날 이제 선물 교환도 많이 하고 네. 미팅도 많이 하고 소개팅도 많이 하는 날인데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네. 2009년에 네. 중국의 한 그 인터넷 그 업체가 쇼핑몰 네. 업체가 야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제 세일을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그런 선물 교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일을 좀 크게 했는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요 엄청나게 팔리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솔로데이보다는 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좀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이름과 약어는 무엇일까요? 이름보다도 약어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렇죠. 한때 이거 신문에 맨날 나왔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화라산 그거. 그렇죠, 이게 조산대, 이거 조산대로 더 유명한 네. 이런 이거 조산대라고 많이 하죠. 하나의 이 동그란 연결고리 이렇게. 뭔지 알죠? 환태평양 조산대. 근데 문제 하나에 두 개를 물으면 반칙 아닌가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요. 5초 카운트 주세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APEC. 네. APEC. 나프타도 나왔어요. TPP? 네, 정답은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입니다.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몇몇 한 네 나라 정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처럼 되게 커서 FTA에 버금가는 게 된 거거든요. 네. FTA와 가장 다른 점은 FTA는 양자간인데 이건 다자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이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 TPP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여기 들어가는 순간 중국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게 우려가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아직 의외로 일본과 FTA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들어가는 순간 일본과 FTA 상태가 되면서 그게 우리로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가입을 안 하고 지금 좀 재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득실을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일단 반점은 맞은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5점. 네, 반점 5점입니다. 예, 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인데요. 주위로 환기시키다라는 뜻도 있네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 정답. 뭐 아닌가?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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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금 그 넛지는... 정답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나서요. 네. 방금 네. 안 왔냐? 요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는 저기 얘기했는데 그 일단 경제학 서적은 되게 유명한데 네. 슬쩍 찔러가지고 뭐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유명한 얘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기, 남자 소변기에 보면 이렇게 조준파. 예,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야, 나 되게 다들. 아, 그냥 들어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걷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벌레 한 마리, 벌 같은 거 한 마리 딱 그려놓는 순간 남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흘리지 않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 일을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쪽 유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말씀. 오늘따라 도건 학생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문제를 척척 푸네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이러다 틀리면... 네. 정답. 네. 정답. 성과 연봉제. 성과 연봉제. 정답입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성과 연봉제 같은 경우에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센티브제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데 네. 이런 것과 달리 이제 그냥 호봉이 쌓이면은 네. 그냥 이렇게 가는 연봉제나 호봉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그냥 연차가 쌓이면 받아가는 그런 그 월급 제도였다가 꼭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꼭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덜 받아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물론 능력에 따라 더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문제 이상은 벌써 맞췄기 때문에 벌칙은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뉴욕타임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버즈피드, MBC 등 9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5년 5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재환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네, 네. 음식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야, 너 그런 거 먹으니까 살찌는 거지, 막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아니, 너 그런 거 먹으니까 살찌지.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뭔데, 그런 게. 네, 너 냉동 볶음밥?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주제로 포가지고 하란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예. 뭔지 알겠죠? 인스턴트.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맞나? 네, 정답. 인스턴트 아티클. 인스턴트 아티클. 맞나? 아니. 오! 정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도 이제 어떤 신문 서비스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원래 그 신문사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신문사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스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왔던 인링크라는 얘기가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그 세계 유수의 9개 언론사가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전초 단계가 아닌가 아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조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네, 힌트가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맞추게 된 것 같고 고마워요. 네, 조연출님 스트레스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착한 동원 학생.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 네. 그 MC들의 상식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 예. 재환 씨가 농업인의 날도 알고 예. 김유 씨가 남자 화장실도 알고 있는 거군요. 정말 별의별 상식이 다 있다. 괜히 안 쳤겠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퀴즈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환 씨는 월급 받아본 적은 없죠? 아니요, 사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 강의를 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월급 받았었고요. 어렸을 때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시절인데 그때도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연말이 되면 연봉 계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찬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도군 학생은 직장을 다니면 임금은 좀 어떤 형태로 받기를 원하나요? 일단 임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예. 저도 그냥 연공 서열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그 직급이 차면서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네.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요즘 계속 성과 연봉제 하니까 둘 다 좀 적절히 섞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 네, 최근 성과 연봉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이제 노동 개혁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나서고 있고 특히 임금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네. 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싸우다 보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의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노조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까지 내놨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게다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같은 것도 발간해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그 초심자에 비해서 3.3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30년을 근속하면 사실 큰 실수 없이 그냥 그 짤리지만 않으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 늘어나야 되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3.3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본이라든가 가면은 그 격차가 뭐 1.7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세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나 모호한 기준을 뒤엎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실제로 그러면 대기업 성과연봉제가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기사인데요. 네.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전환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지금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한 경영자 총협회가 지난 5월 주요 기업 50개사의 72.9%가 지난 3년간 포봉제를 고치거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등의 임금제의 개편을 추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2.9%는 뭐 대다수 이제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뭐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나 그 르노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추세에 대해서 노동계는 성과평가 행위 자체가 내포한 부작용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풍선 효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현재 어느 정도 도입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연봉제라는 게 사실 그 공공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국가 공공기관이 6월 말까지 100% 도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도 7월 말 기준으로 96%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웬만한 공기업 공짜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노조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평가가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인센티브제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되게 그 성과가 좋아서 그 큰 돈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가 많이 받으면 누군가 적게 받게 됩니다. 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성과자가 눈에 금방 띄게 되는 거죠. 예전에 호봉제로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띄었는데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성과자가 굉장히 돌출되게 돼요. 근데 이제 연차가 높은데 저성과를 한 2년, 3년 연속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나가라는 압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저성과제에 대한 어떤 퇴출 압력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또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돼야 돼요. 평가 시스템. 저 사람을 평가하는데
몇 개 팔았어 하는 영업직 같은 경우는 10개인지 5개인지가 다를 거지만 가령 뭐 인사라든가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것이 딱 그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말하자면 평가하는 사람의 그 보스의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정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 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사 간의 마찰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다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동의를 하면은 그들의 협의하에 따라서 뭐 어느만큼 하자가 될 텐데 아까 그 우리 도관 선생님 잠깐 얘기한 합리성이란 기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필요하면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추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관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 아무리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정성적인 평가에서 이제 관리자들은 그 근로자를 평가하는 구조에서 바이어스니까 편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경쟁이나 또 부조리를 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 평가라는 것을 중요 단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어서 금융권을 시작으로 성과 연봉제가 민간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인데요. 노조 등 일부에서는 이 성과 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져서 해고로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그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주려면 당신의 성과는 어떻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로 보자면 그냥 뭐 열심히 팀의 일원이 돼서 같이 몇 승을 했어, 우승을 했어. 뭐 그러면 좋은데, 자, 그럼 우승을 했는데 당신 한 일이 뭡니까? 근데 타율이 뭐 2할이 안 되고, 투수인데 한 5이닝 던지고, 한 시즌 동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갔지만 나는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과 연봉제는 당연히 그런 성과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 못한 것들이 바로 드러나니까 이런 퇴출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몇 번 이렇게 당하면 스스로도 그런 압력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외국의 경우에는 그 호봉제나 성과 연봉제 중에 이제 어떤 방식을 주로 좀 택하고 있나요? 뭐 100%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성과죠. 근데 이거는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외국은 약간 신뢰, 그런 부분에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좀 자유로운 게 있어서 해고나 그런 것도 우리 영화 보면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요? You fired! 이러면서 너 해고야 그러면 아니, 한국 같으면 그러면 그 실제로 해고할 때 6개월 걸려요.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해고야 그럼 바로 나가요. 그리고 채용도 되게 간단해요. 그럼 오늘부터 일하세요 그럼 하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약간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하게 이제 해고하고 정당하게 채용할 것이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좀 그 많이 좌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이 성과 연봉제를 하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은 그래서 성과 연봉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민간 기업에 성과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성과자가 눈에 드러나면서 그들이 했던 저성과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보니까 그 어떤 병원에서 우리나라에도 병원에서 한번 도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선 10% 정도 어떤 경영적인 이익을 봤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시 이제 호봉제로 바꿨어요. 한 2년 한 달 바꿨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어떻게 성과로 측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경영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성과와 능력을 얼마나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상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뭐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이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제 인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상사의 말이 절대적이죠. 그럼 상사가 어떻게 오늘? 이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3차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잘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간다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 촥!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갖춰놓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촛불을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자신의 성과를 측정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려워요. 오늘도 네,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할 정도의 공정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상사의 그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확실히 이제 정량적 평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제가 영업 담당 직원이랑 가정하에 그 고객 만족도를 그 고객이 직접 부여한 점수뿐만 아니라 추후 동일 고객 계약 건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산출하는 식으로 약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계속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주간 업무 일지 같은 걸 작성했을 때 그 본인이 물론 이제 스스로 작성하겠지만 상사뿐만 아니라 이 동료 팀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업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 달성에 따라서 또 동료들이 이제 뭐 점수를 부여하든지 이제 평가하는 것도 공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전 합의에 따라 절차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그 나에 대한 그 성과 측정도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더. 정량적으로 R&D 팀이 있는데 네네.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뭘 개발했어요. 네. 그건 누구의 성과인가요? 아, 팀을 이루어서 말씀. 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 뭐 과학 그 한 사람이 네네. 뭐 이거 스마트폰을 다 개발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뭐 렌즈를 해도 렌즈 안에 뭐를 맞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 사람의 업적이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할 만한 것들을 팀으로 이뤄서 이렇게 했을 때 네. 어쨌든 하나를 개발한 건데 네. 그거는 그 양적으로 하자면 누구의 성과가 될 거냐는 거죠. 그 모두의 성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이제 절차 공정성에 대한 그 외국처럼 신뢰가 있다면 그런 분배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다들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의 성과라는 게 네네. 인센티브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네.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비교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모두를 다 주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그 무선 사업부 안에서도 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쪽이면 무선 사업부 쪽에서도 메모리 쪽이 있을 거고 뭐 카메라 쪽이 있을 거고 거기에 담당한 엔지니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별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게 통째로 한다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힘들어지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좀 출제를 하고 또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는 딱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냈지만 네네.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면접 질문을 내보고 자기가 한번 답해봐, 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데 뭘 보고 뽑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지 그 질문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동원 학생은 되게 이걸 할 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네. 자신의 성과를 측정할 만한 좋은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했으면 네. 내가 나는 어디에 직무를 지원하는 누구다라고 한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하면 되게 얘기가 좀 간단해질 수 있었는데 네. 아까 보면 R&D부터 인사팀부터 영업팀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직무적으로 자기가 딱 전제를 해버리면 되게 간단한 일이 네.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직무가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먼저 좀 전제하고 저는 이 직무에 이건데 이 직무를 평가할 때는 이라고 한다면 좀 더 대답하기는 간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구라 선생님, 이 선생님 평가 어떠십니까?
아,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류의 다른 주제에 관해서 이런 그죠? 질문이 예, 있었는데 지적받은 것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뭔가 이런 전제를 정하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를 오늘도 좀 어렵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네. 더 실수 안 하겠네요. 이렇게 확실히 네, 두 번 실수했으면 세 번 없겠죠. 아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는 토론 면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돈벌이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 삶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돈벌이는 성과연봉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호봉제를 선택을 했었어요. 왜냐면 성과연봉제 그 이제 흔히 우리가 아시는 그 일반적인 경우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에서의 그 성과연봉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쁜 일도 보험 사기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라는 거, 그 취지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싶고 내 삶을 윤택하고 싶으시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좀 쉬던가 적당히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이 좀 섞여 있는 거긴 한데요.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각각의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저도 성과연봉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호봉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수정적 호봉제를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수정적 호봉제. 네, 호봉제의 성과연봉제를 좀 녹이는 방식인데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이 상승폭의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성과연봉제처럼. 대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최대 0%까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또 마이너스는 가지 않게. 대신에 내가 올해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상승폭이 좀 큰 거고 호봉제 그리고 내가 좀 올해 성과가 저조했다 싶으면 뭐 제자리 걸음 정도 하는 좀 수성적 호봉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호봉제가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 뭐 대부분의 기업에 네. 우리가 공기업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안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정확하게 진짜 가장 일반적인 호봉제의 기본인 거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건 지금 사회가 아무래도 호봉제가 더 선호되는 입장이지 않나 싶어서 네.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런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네. 설득됐네요.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혜 학생, 호봉제를 실시하되 성과 연봉제의 장점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다. 성과 연봉제는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간의 껄끄러운 사이가 될지도 모른다. 반면 호봉제는 직원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호봉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성과 연봉제. 호봉제는 열심히 일하거나 성과를 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과 연봉제는 자신이 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온유 학생, 성과 연봉제.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각자가 하는 업무량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더 불공정을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실 학생, 호봉제. 과거에는 성과만큼 얻는 것을 더 선호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더 선호합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의 능률은 떨어지며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잣대를 내세울 수 있는 호봉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예.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도근 학생. 다른 의견들 다 네. 좋았는데 전 김태희 학생이랑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과는 이제 유무형적인 요소가 다 고루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여기서 전제적으로 말하는 게 예. 기본적으로 호봉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오래 일할수록 일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좀 다른 요소도 같이 이제 좀 고려하면 더 좋은 그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할 때 네. 제일 안 지금 보면 두 명은 성과연봉제, 한 명은 네. 호봉제, 네. 한 명은 박쥐. 양쪽 이렇게 이거와 이거의 장점을 합자 네. 이거잖아요.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이 네. 박쥐들이 되게 좀 경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렇다 논리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네. 전 이번에 그 우리 보미 씨의 박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성과연봉제와 그 호봉제 뭐 장단점을 잘 믹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호봉제를 가는데 그거를 여기는 인센티브와 달리 기존의 인센티브와 달리 기존은 많이 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주는 방식이라면 이
연봉 상승률을 좀 조정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데다가 예. 나름 이것도 사실 뭐 이것도 장단점이고 저것도 장단점인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버무리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는 그런 박지희견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예. 새로운 전략이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했을 때는 사실은 오 저런 방법도 있었네라고 예. 생각이 들면 제일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우리 황보배 아나운서가 베스트 댓글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과 연봉제 확산 현황과 이에 대한 찬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성과 연봉제냐 호봉제냐 이런 거는 그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취업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뭐 1, 2년 안에 곧 취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취업을 할 때 뭐 찬반을 위해서라도 봐야겠지만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좀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때 일조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학생 어땠어요? 아,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다뤄서 좋았고요. 네. 보미 누나 의견처럼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 그래서 그 새로운 전략 그런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노사 간에 이제 좀 원만한 또 이제 합리적인 해결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에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